안녕하세요. 아만섭에서 아르카나를 키우고 있는 런치즈입니다. 저번 1470에서 1415 구간 가이드를 이은 1415 이후 아르카나 가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 영상과는 다르게 지금 유물 세팅부터는 다양한 세팅이 많지만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악몽셋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악몽셋의 효과는 처음에 각성기를 사용하고 나서 효과를 죽지 않는다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마나의 부족함이 없다. 각성 각인을 맞출 필요가 없다. 각성기 뽕맛을 느낄 수 있다. 높은 고점을 가졌다. 단점으로는 고점과 저점 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알카가 스택을 쌓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마나를 소모하기 때문에 루인기를 쓸 때 끝없는 마나로 인해 딜 증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저점 고점 딜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다음, 스킬트리 추천입니다. 332 세렌 스킬입니다. 대부분 모든 군단장에서 카운터기는 필수이기에 채용한 스킬트리입니다. 스트림 오브 엣지가 빠지기 때문에 치적이 내려가고 세렌디피티에는 치적 관련 투포가 없어서 흰 글씨가 조금 많이 보이게 됩니다. 대신에 도태 심판이 나왔을 때 딜뽕 맛이 아주 좋고요. 아드 각인 남바절 12각 효과 치명 반지 하나 채용으로 단점을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라이포드 짝입니다. 아르카나라면 정말 정말 중요한 필수 딜을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하니까 꼭 해주세요. 시크릿 가든, 셀레스티얼 레인, 세렌디피티의 모든 드포 리턴에 노출된 어둠을 우선적으로 5레벨을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운명의 부름을 퀵드로도 최소한 4레벨 이상으로 맞춰주셔야 카드 뽑기가 많이 됩니다. 조금 더 쾌적한 딜 사이클을 위한 스크래치 딜러의 안전장치와 쿼드라의 날렵한 움직임, 스파이럴 엣지의 빠른 준비 특포작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트라이포드 작을 할 때 도시락 작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4레벨짜리가 붙은 장비를 구매해서 특포를 보관함에 옮기신 후 자신의 장비에 다시 특포를 옮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덮어 씌우면서 하는 방식이라 같은 부위의 장비끼리만 가능하니까 구매하실 때 유의해주세요. 구매하신 특포 장비는 다시 경매장에 되팔면 됩니다. 다음, 각인 추천. 33333 추천 각인은 원한, 저밭 또는 예둔, 바리, 타대, 황후. 또 다른 각인으로는 원한, 아드, 바리, 타대, 황후가 있습니다. 33321에는 원한, 저밭 또는 예둔, 바리, 타대, 아드 2, 황후 1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왜 타격의 대가를 쓰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시크릿 가든과 세렌디피티에 백어택과 헤드어택이 붙어있지만 이거는 스킬 자체 딜이고 4스택이 터지면서 들어가는 주딜은 타격의 대가 효과를 받습니다. 저밭의 페널티가 싫다면 예둔, 무조건 딜이 좋다 싶으면 저밭을 가시면 되고요. 페널티 다 싫고 아드 스택 관리가 힘들지 않는다면 아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드 각인은 치적도 높여주니까 딜뽕을 위해서 치명반지를 빼고 올트카로 하셔도 됩니다. 치명반지의 장점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치명반지에 직각이 붙어있는 악세를 사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각인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1415에 바로 33333 각인을 맞추는 건 골드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333에 황후 1을 맞춰서 쓰다가 황후 전설 각인서를 읽고 33333을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는 그냥 바로 골드가 많으시다면 33333 이렇게 한꺼번에 맞추셔도 됩니다. 그 외에 딜 증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투 레벨이 60이 안되면 60을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벨이 오르면서 루인들도 자동으로 오르고요. 스킬 포인트도 늘기 때문에 레벨은 빨리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보석 장착. 시크릿 가든, 레인, 세레는 딜이랑 쿨감 보석. 나머지 스킬들은 모두 쿨감 보석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딱 1415 때쯤에는 5레벨 보석을 모두 맞춰주시면 되고 그 이후로 올 7레벨까지 차근차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악세 품질. 특화가 높을수록 딜이 상승하니까 악세 품질도 높을수록 특화가 상승되기 때문에 딜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으로 무기 품질도 있겠죠. 무기 품질이 높을수록 추가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딜도 상승합니다. 근데 품질 작은 천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대가리가 깨져서 골드를 다 쏟아붙이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1415 EOA 아르카나 가이드 영상이었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카 유저들 모두 응원합니다.
그럼 안녕.